진짜 은퇴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고 제가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슈가 저희 인생이기 때문에 우슬의 중국식 발음인 우슈. 아, 이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아직은 국내에서는 낯선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이 종목 보다 보면 다양한 난이도의 기술들이 많아서 중국 무림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볼모지인 한국에서 벌써 20년째 이 우슈 종목의 간판 선수로 등장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희주 선수인데요. 이번에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내면서 올해 또 어떤 성장세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돼서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 서희주 선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슈 국가대표 서희주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4회 연속 이게 네. 사실 한국 여자 유수 최초란 말이죠. 네. 서희주 선수를 말하려면 이름 앞에 굉장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아, 네.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때 한국 여자 유수 최초로 또 메달을 획득하기도 네.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무예 마스터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메달 딴 것도 다 최초잖아요. 네. 최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심정 어떤가요? 저는 정말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뭔가 최초라고 함은 네. 내가 이걸 끌고 가야 되는 아까 간판이라는 수식어도 참 무거운 책임감 중에 하나. 사실 좀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서희주 선수가 운동하거나 이제 뭐 경기하는 걸 지켜보면 서희주 선수 혼자만의 경기가 아니고 정말 많은 한국의 우슈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몸짓인 것 같아서 되게 더 경이롭고 찬란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선수가 얼마나 멋진 선수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서른이 됐어요. 지난해 스물아홉이었고 올해 딱 서른이 됐잖아요. 사실 진짜 작년에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스물아홉이 가장 초조하더라고요. 뭐 선수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저의 미래에서도 그렇고 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딱 서른이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네. 표정은 되게 긴장감이 역력한데? 그 실제로 이제 이 우슈라는 종목이 아까 이제 언급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슈 들어봤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종목 중에 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건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아빠가 우슈 체육관을 하셔가지고 그냥 의도치 않게 시작은 했어요. 자연스럽게 시작은 했는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 매력에 빠져서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은 이제 실업 팀이 생기긴 했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실업팀도 없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저변도 더 아주 작았을 테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업으로 내가 우슈 선수를 삶아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체육관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조금 고민하셨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전혀 안 그러시던데. 아버지 안 되겠네. 네, 오히려 더 독하게 막 아들처럼 키우셔가지고. 혹시 형제가 어떻게 돼요?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도 혹시 우슈를 하나요? 네. 남동생이 저보다 좀 더 늦게 시작했고 그러면 언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를 한 게 언젠가요? 제대로 이제 선수 뭐 대회 나가고 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제가 하는 투로 종목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제 기본기나 뭐 유연성 이런 게 중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네. 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져나가면서 해야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이 우슈라는 종목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제 혼자 뭔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투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선수가 서로 맞붙는 산타라는 게 있고 이제 본인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투로에서도 이제 안에서 이제 권법이 또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권법을 하고 있죠? 이게 장권, 난권, 태우권으로 나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장권하고 이제 장권의 무기술인 검수라고 창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대회를 볼 때 그 장권과 그다음에 창수라고 검술 세 개를 전부 다 합산한 점수로 네. 메달을 따는 거죠. 네.
어때요? 이게 세 개 모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개중이 있을 거거든요. 장점과 조금 이게 좀 어려운데요. 어떤 거예요, 본인은? 저는 가장 자신 있는 게 검술이고 또 가장 자신 없는 게 창술인데 아시안 게임 때 또 검술하고 창술이 이제 합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부담감도 있긴 한데 열심히 해야죠. 그 이전에 이제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메달을 처음으로 이제 획득을 하고 네. 사실 2018년도에는 그 메달 물론 메달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도 너무 좋은 성적들을 거뒀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경기를 5분 앞두고 진짜 지금도 너무 영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그때 순번이 1번이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딱 들어가기 전에 도약을 마지막으로 한번 차보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딱 찼는데 거기서 거짓말같이 그냥 10장에다가 바로 탁 끊어져가지고 네? 착지에서 갑자기 뭐가 삐끗해서 아! 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 긴장한 상태여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딱 나가는데 다리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뭐 당연히 십자인대가 부러졌다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잠깐 놀랬나 보다. 그래서 아 코치님 괜찮아요 이렇게 몸 풀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코치님이 뭐 기권한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너무 정말 5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 심판분들이나 다 아무 상황을 모르니까 계속 이제 뭐 코리아 대한민국 서있죠 출전해라 계속 마이크는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뒤에서 계속 울고 있었죠. 아 그때 선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그냥 당사자가 아닌 저도 되게 참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진짜 어땠어요? 그때는 근데 그냥 계속 현실 부정을 했었어요. 누가 망치로 제 머리 퍽 친 것처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다들 저 자서전 쓰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스펙타클하다고 정말로요 이제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려고 네. 그 아마 우슈의 신이 있을 거예요 그 신이 야 그래도 서른 살의 마지막 네가 꽃을 피우고 자꾸 서른 살을 언급하지 아 재밌어서 그 사실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치르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제 4회 연속이라는 타이틀을 딱 거머 지었을 때 그때 좀 기분이 어땠어요? 그거를 이제 기사를 보고 그 제목을 보고 알았는데 최초잖아요 최초 또 최초는 좋았는데 4회 연속 아시안게임이라는 말이 그럼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먹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슈를 진짜 오래 하긴 했구나 싶기도 하고 2010년도 광저우 때 잘 기억 안 나죠? 그때는 진짜 완전 고등학생 때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마냥 그냥 모든 게 그냥 신기했던 애라서 네 그때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실없는 소리긴 한데요 뭐 사람이 운이 올 때 첨벙첨벙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14년에 즐거웠고 18년에 아팠으니까 올해는 이제 행복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서희주 선수가 그만큼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했고 부상까지 있었음에도 그걸 다 이겨냈잖아요 사실 이게 수술한다고 했을 때 수술만이 문제가 아니고 선수는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다들 이제 수술을 걱정하는데 선수들은 그것보다 그 후에 그 재활 과정이 힘들어서 심란한 거거든요 맞아요 다들 그걸 아는 선수들은 그래 복귀할 때마다 되게 대단하다고 그게 정말 사람들이 하기로는 야구 선수나 뭐 다른 운동 선수들도 재활 한번 거치면 인간 승리 한번 한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본인을 좀 다독여요? 저는 진짜 항상 상상을 해요 그 큰 대회 아시안 게임이나 그럴 때 혼자 막 진짜 약간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그런 상상들을 계속 하고 엄청 예뻐 나 진짜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막 그래서 경기 막 금메달 따서 막 인터뷰한 이런 상상까지 혼자 계속 이미 멘트까지 준비했어요? 아 그래? 아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런 상상하면서 막 달리기 뛸 때도 그런 상상하면서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네 번의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된 건 서희주 선수로서는 개인적 능력으로는 정말 최고인데 네. 이게 또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한국 여자 유수는 네. 이제 그만큼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업팀이 없어서 굉장히 우수하면서도 어렵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훈련비 같은 건 사실 금전적인 문제. 그렇죠. 20대 뭐 초중반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냥 우수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 선수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 열정이 커서 솔직히 뭐 수입이나 그런 걱정은 그냥
별로 안 하고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저도 제 친구들은 다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이제 뭐 시집 갈 나이도 되고 했는데 아 진짜 이게 맞나 좀 그런 고민이. 그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진짜 진지하게 은퇴까지도 고민을 뭐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매 순간 주며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를. 네, 맞아요. 2014년 때가 이제 원래 은퇴 경기였는데 이게 매년 아 이번에 진짜다 했는데 보면서 지금 몇 년이죠? 이게 진짜로 제가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은퇴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고 제가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선수 생활은 지금 아니고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막 미련 없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은퇴해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 앞두고 목표는 당연히 후회 없는 경기겠지만 그 후회 없는 경기 뒤에 좋은 결과까지도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잘 될 거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카메라 보고 아, 네. 저희 이제 우슈 이런 종목 뭐 많이 응원해 달라고 인사를 해도 좋고 이게 우슈가 알고 보면은 진짜 무협영화 보는 것처럼 동작들도 되게 화려하고 뭐 다양한 도약들도 있고 한번 빠지면은 진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재밌는 종목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선수들이 피땀 흘리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서희주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희주 화이팅! 우슈 화이팅! 김유정 화이팅!